부직포 로봇 청소기가 다이소에서 나왔답니다. 값은 5천 원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가 제가 한번 써보려고 지금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먼지와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을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랍니다. 마루에 돌리면 머리카락이랑 먼지들이 아마 청소가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험삼아 5천 원을 주고 다이소에서 지금 방금 사가지고 왔답니다. 정전기 부직포 패드로 싹 하고 닦아준답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붙여서 얘가 돌아가면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해준답니다. 과연 얼마나 잘 될까요? 이렇게 사용 방법으로는 드라이버로 일단 뚜껑을 열고 건전지 3개를 꽂고 그다음 비어 있는 부직포 걸레를 위에다가 붙여서 돌리면은 청소가 된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기는 꺼내니까 완전히 장난감 같아요. 너무나 가볍고 조그맣고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쌓여 있답니다. 그리고 부직포 청소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얘는 아마 청소기에 붙이는 찍찍인 것 같습니다. 청소기에 비닐을 벗기고 준비되어 있는 찍찍이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부 붙인답니다. 표 찍찍이 붙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붙이고요. 이제 드라이버로 여기를 열고 아하하,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막 돌죠. 위에 스위치가 눌려져가지고 막 돌아가네. 건전지 3개가 힘으로 얼마나 받을지 알 수가 없네.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패드 한 장을 붙여보겠습니다. 아, 패드가 너무 얇다. 패드가 바퀴를 피해서 잘 붙여요. 그리고 뒤집어서 작동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니까 돌아가네요. 완전히 장난감 치곤 재밌네. 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가겠습니다. 일단은 먼지랑 머리카락은 묻어나겠다. 소리 들리죠? 오, 낮아서 밑으로 잘 들어가네.
하하, 정말로 신기하다. 배터리 3개를 얼마나 쓸 수 있을 건지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배터리 수명이 길게 간다면 먼지를 닦아내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지는 못하고 걸려버렸네.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닦아내왔네요. 작고 낮아서 침대 밑에 속 들어가서 닦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붙었어요. 이렇게 청소가 된답니다.